수고하겠습니다. 엠페레스에서 그 망에 있는 구성요소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들인데, 뭐, 피니, 피니, 시니, 엘리아디니, 에레사디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먼저, 원래 엠페레스에서 그 용어 정의를 할 때, LER, LSR, 뭐, 이렇게 정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는 ingress LER, 나가는 쪽은 egress LER,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이블 엣지 라우터라고, 그러니까 네이블이 어떤 순수 IP 패킷이 들어오면 네이블을 붙여서 내부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네이블이 붙어서 온 패킷을 다시 네이블 떼갖고 순수 IP로 바꿔주는 놈. 그래서 붙이는 놈을 갖다 iLER, ingress label edge router라고 쓰고요. 떼내는 놈을 갖다 eLER, ingress label edge router.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을 LSR이라고 부른다. 네이블 스위치 라우터. 그러니까 네이블을 보고 스위칭을 수행하는 놈들. 이게 원래 엠페레스 용어고요. 일반적인 이걸 구현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일단 이런 그 C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스터머 엣지. 요거는 뭐냐면 커스터머 장비고 커스터머가 엠페레스 망에 붙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C.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엣지의 커스터머는 데마케이션도 커스터머 쪽이고요. 이 장비는 전혀 이 네이버가 엠페레스를 하고 있느니 마느니 그걸 전혀 인지 못하는 그냥 옛날에 그냥 그 장비를 CE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PE가 프로바이더 엣지라고 불러요. 프로바이더 엣지. 그래서 여기 iLER을 프로바이더 엣지인데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그냥 ingress PE, egress PE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같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방향성을. 그거 왜 그러냐면 터널이 단방향이에요. 대부분. 단방향 터널이라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려면 터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 때문에 ingress LER, egress LER 또는 ingress PE, egress PE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간에 P 라우터들 이걸 프로바이더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또는 프로바이더 코어 라우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에 P 라우터들은 굉장히 그 레이블 기반의 스위칭만 아주 고속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PE 라우터들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 아까 어떤 커스터머는 뭐 이더넷 서비스, ATM 서비스, 뭐 프레임릿 서비스 뭐 이런 걸다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엠페레스망에서 중요한 거는 PE 라우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서비스와 기능들을 PE 라우터한테 올리고 실제로 보면은 중간에 PE 라우터, 프로바이더 라우터는 거의 엠페레스망에서는 그냥 그 숨겨지는 모양. 그래서 P와 P 간의 대부분 터널을 뚫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네이블 스위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벤더들마다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엣지 쪽에 있는 PE들은 그 서비스 구현 방식이 전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서비스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큰 엠페레스 망에서는 PE들은 반드시 한 벤더로 가요. 근데 중간에 P 라우터들은 벤더 섞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PE 라우터가 더 중요하다.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 뭐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보면 PE 라우터, 프로바이더 라우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에 네이블 스위칭 정도만 올려놓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다 PE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프로바 엣지 쪽에서. 프로바 엣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엠페레스 망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P인이 뭐 C인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 엣지들이 붙는 장비들을 PE라고 부릅니다. PE, PE 뭐 P를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P 라우터들이 있잖아요. P 라우터들 있고. 근데 특히 어떤 여기 보면 PRR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게 프로바이더의 라우트 리플렉터예요. 우리가 어차피 그 엠페레스 망을 구성하면 나중에 VPRN 서비스를 해야 되고 VPRN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PE와 PE 간에 각각 MPBGP 세션을 맺어야 돼요. 근데 커스터머 서비스를 받는 CE들이 어느 PE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PE, CE가 붙을 때마다
그 P와 P 간에 따로 MPBP 세션을 맺어주면 세션 숫자가 나중에 너무 많아요. 가상으로 얘기하면 모든 P와 모든 P가 풀맷이 MPBP 세션을 맺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컴퓨테이션 너무 복잡하고 그죠? 세션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P 라우터 중에서 한두대 정도만 얘를 라우터 리플렉터라는 걸로 지정을 해요. BGP 라우터 리플렉터. 그래서 모든 P들은 저 라우터 리플렉터를 수행하는 P 라우터 두대 정도하고만 BGP 세션을 갖고 있으면 라우터 리플렉터가 한쪽 P에서 들어온 라우팅을 갖다 다른 P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그 BGP 세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저걸 COC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COC라는 용어가 코어 오브 코어라는 용어인데, 그런 용어는 뭐, 엠프레스 망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P 라우터들이 되게 중요하고, P와 P 간에 뭔가 터널을 맺어서 어떤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구성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 엠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네이블 스위칭. 네이블 스위칭이라는 작업이 세 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푸시와 스왑과 팝이 있거든요. 그래서 푸시라고 하는 작업은 프로바이더 엣지 라우터, 즉 프로바이더 엣지 라우터는 CE들이 연동되는 이기는 순수 IP 망이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또 CE 쪽에서 순수 IP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IP에다 MPLS를 네이블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그 터널한테 할당된 네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 네이블을 붙이는 작업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여기 네이블 1번을 붙였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P 라우터들은 요 1번 네이블을 또 다른 네이블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그 작업을 스왑이라고 그래요. 스왑을 계속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네이블을 떼는 작업을 팝이라고 부르고 앱을 떼서 마지막에서는 처음에 오리진에서 들어왔던 똑같은 IP 프레임을 갖다가 IP 패킷을 갖다가 CE한테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이블이 중간에 어떻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 네. 어쨌든 지금 맵 왼쪽에 P에서 일단 라빈이 하나 푸시됐잖아요. 네. 일단 P 도착해서 수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P는 그 대국인 P2가 라벨 1번을 보낸 것을 보고 알잖아요. 제가 네. P2에서 보냈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P도 그 대국인 P2가 보내는 라벨에 대한 어떤 정보를 테이블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바인딩 테이블을 뚫다 나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간 그 IP 패킷은 IP의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라우터를 건너갈 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네이블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바꾸냐고. 바꾸는데 시간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더넷이고, 여기가 이더넷이고, 여기가 이더넷으로 서로 이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쪽 P가 여기 이더넷을 통해서 이쪽 P 연동을 할 때, 여기서 L2 헤더가 새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요.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 그다음에 이쪽 P에서 그거 버리죠. 다시 이쪽 P 라우터 연동하기 위해서 다시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만들어지잖아요. L2는 아니지만, L2는 아니지만, 하여튼, 라우터에서 그게 바뀝니다. 맥이. 그래서 얘도 그렇게 스왑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스왑을 왜 하나죠, 도대체. 스왑해도 수도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테이블 자체가 P랑 P 사이에 네. 제 둘끼리, 그러니까 나랑 P2P랑 연결된 애들하고만 맺는 건가요? 아니면 그 넘어 있는 애들 것도 생각을 해주는 건가요? 아, 일단은 그것도 이제 나중에 LDP를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일단 LDP가 있는데, LDP 네이버. 네이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LDP의 피어는 옆에 있는 놈, 바로 인접한 놈하고 맺지만, LDP의 또 세션은 그 끝에 있는 놈하고도 맺을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차려. 좀 뒤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그 네이블 스와핑 방법을 통해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 그 MPLS 프레임을 갖다가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으로